네, 고마워. 자, 오늘 바로 거의 한 1주 만에 바로 또 새로운 일단 칠성 레이드 소식이 바로 떴죠.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은 바로 이번에 칠성 레이드가 누구냐 보면은 바로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네, 여기 있네요. 바로 이번 최초의 전기 테라네요. 전기 테라 연모왕 이제 5세대 스타팅이죠. 아마 이것도 2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17일에, 자, 오늘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계속돼서 되는, 이거는 뭐 늘 똑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또 여기 사이트에서 너무 크다. 가져온 거 보면은, 자, 역시 2차까지가 있네요. 자, 이번에 연무왕 레이드의 기술 배치나 이런 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레벨 당연히 100이고, 테라 전기 타입은 테라고요. 성격은 아마 이게 용감한 속성이 이게 용감한 성격일 거예요. 아마 물공이 올라가고 스피드가 내려가는 건데, 그리고 특성은 이제 2판 4판으로 그 반동기가 있는 기술들의 위력이 올라가는 기술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기술 배치는 자 플레이어 드라이브, 드레인 펀치, 와일드 볼트 다음에 양날박치기까지가 있네요. 그리고 레이드 전용 추가 기술로는 벌크업과 히트 스탬프 이렇게가 있는데, 자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은 이번에 좀 반동기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무왕 같은 경우에는 체력백이 조금 크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한 녀석 포켓몬들 보면은. 자 일단 카디나르마입니다. 조개껍질 방울을 줬고 테레스탈 타입은 땅 타입이고, 자 성격은 조심 성격이고 분배는 제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체력과 방어를 최대치로 해놓고 이제 특성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뭐 사실 약 분배가 좀 잘못되긴 스탯 분배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일단 기술은 애시드봄, 명상, 철벽, 그럼 열사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열사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LC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DLC가 없으신 분들은 저 테라버스터를 대신 채용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에 한카리아스도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 테라타이스 땅이고, 자 특성은 사실 생각할 때는 숨트긴 뭐 까칠한 피부가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모래 숨기로만 준비해봤고, 자 그 성격은 이제 고집 성격으로 체력과 공격을 맥스치로 찍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방어에도 조금 몰빵해봤습니다. 칼춤, 지진, 그 다음에 DLC 기술이죠 와이드 브레이커, 그 다음에 비바라기를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자 대창이는 또 한번 일단 혹시 몰라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스텔라 타입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성격도 당연히 고집이고 특성은 금력, 그 다음에 참물 끼얹기, 시린 소리, 벌크업, 지진 이렇게 돼봤습니다. 참고로 참물 끼얹기도 좋고 혹은 이제 아쿠아 브리크도 좋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좋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승가순도 준비해봤습니다. 순특의 오기에다가 이제 공격 체력 맥스를 찍어봤고, 뭐 제가 사실 특방에 어쩌다 보다 특방에 조금 약간 몰빵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충전, 벌크와 분노의 조, 그 다음에 도발도 준비해봤습니다. 도발을 해야, 아니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도발해야지 이제 저 벌크업도 못 쓰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어딨냐 그 칠성 전기구리. 아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연무왕이 공격 물공이 조금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아마 NPC들 솔로를 하실 거면은 아마 NPC들 중에서 위험몬이 있는 애들이 이번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윈디가 조금 이제 물리 딜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윈디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윈디가 있어줘야지 그 화염 방사로 저 그 화상 상태도 걸어주고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재료 보기를 써가지고 이제 방어력 물방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한 칸에서 일단 먼저 해보죠. 일단 한 칸이었어요. 제발 위험모 걸, 제발 위험모 걸려, 제발 위험모, 제발 위험모, 제발. 아니면 치료코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와일드볼트에 몇 방 나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걔가 기타 댄스 같은 것도 추면은 공격력을 확 낮출 수가 있으니까. 네. 아, 안 걸렸네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 망했어요. 도망쳐! 아, 진짜. 네, 그냥 대짱이, 그, 스텔라테라의 그 대짱이 잡으신 분들 있을까요? 제가 일단 그분들은 직접 못 봤거든요. 아, 조금 애매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와이드 브레이커로 일단 공격력부터 낮추고. 자, 드레인펀치 같이 써주네요. 아이고, 시장보다 꽤 세네요. 나머지 일단 방어에다 혹시 뭐 일단 방어에다 몰빵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더 심하니까 그 참을 경기도 해주니까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중실 라이드가 저 도깨불로 화상까지도 걸어주니까. 자, 이제 특성을 효과를 물로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칼춤 쳐주고, 칼춤을 세 번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을 한 번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일단 테라스를 안 한 채로, 일단 안 한 채로요. 벌써 쉴드 깠네요? 허허. 아이고야. 일단 지진 한번 써주고, 그래도 꽤 데미지 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테라스탈 써가지고, 이제 테라스탈 써가지고 지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와이드 브레이크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레이드 정보에 보니까 연무왕이 이제 체력이 55% 정도 남았을, 한 55% 절반 조금 남았을 때 보면 이제 그 자기한테 그 걸린 나쁜 상태 이상이나 이런 것도 다 없앤다고 하거든요. 플레이어 앞에서 쓰네요. 이거. 한점 더 썼나? 아닌데? 네, 약물 효과 다 없애버렸고요. 자, 그럼 쉴드 가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 한 번은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바로 네, 와이드 브레이크 써줄게요. 아니 근데 누가 왜 독상태 걸어놨어? 그 다음에 바로 지진. 아! 얘 바로 히트 스탬프 쓸 거니까 이 다음 차례는 그거 쓸게요. 저 비바라기.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불꽃 타입의 위력이 조금 줄듯 되니까. 비바라기 쓰는 거 까먹겠네요. 그럼 굳이 그럴 필요도 없나? 히트 스탬프를 쓰긴 쓰는데 저한테는 안 좋네요, 데미지. 안 통하죠. 비바하게 쓸 필요는 없었네요. 뭐 자, 이걸로 최강 연모왕 컷 됐습니다.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위험문이 없었다는 점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됐어요. 어허허허. 뭐? 럭셔리 볼로 잡아줘야죠. 준비하시고 하이야! 근데 서포트 딜러는 누구라는 게 좋을까요? 역시 아마 역시 저 누어나 토어 계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오, 오늘 어떤 분들 저 쌉쌀 그 씁쓸한 비전 씁쓸 스파이스를 잡았는데 저는 짭쌀 두 개하고 그다음 매콤 스파이스 이렇게 두 개 줬네요. 어허.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름 안전하게 네, 연무왕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찍는 게 좋을까나?
발자점이 이게 불과 관련된 그게 너무 없어. 그 화산과 그런 거 그런 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 조금 그렇지만 저 스타단의 그 불꽃탑 다루던 애 근처에서 그냥 찍겠습니다. 썸네일용으로는. 네, 바로 이쯤에서 찍는 게 가장 좋겠네요. 아야, 자지 마. 제발 사진 좀 잘 찍게 나와다오. 구도가 제발 좀. 오케이. 딱 거기 있어. 자지 말고.